라이언스 스윗 수영 피드백. 먼저 자유형부터 볼까요? 베이커 1번가님 거. 자, 일단 한번 같이 볼게요. 보시면서 나랑 비슷하다 또는 이런 부분은 좀 아쉽다, 이런 부분은 잘한다, 이렇게 한번 보세요. 너무 훅 지나가시죠? 네, 금방 지나가 버리시죠? 아무래도 그 25m 빠른 수영을 하시다 보니까 호흡을 거의 안 하고 가신 것 같아요, 그쵸? 입수되는 시점부터 볼게요. 다시 입수, 손끝을 잘 모으고 입수를 하셨죠? 입수해서 자, 머리가 팔보다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죠. 요거는 맞아요. 이렇게 지금 이게 자세히 보이진 않지만 팔이 이렇게 와 있고 여기 손 모으고 있고 여기 머리가 있으시죠. 머리 위쪽에 이렇게 팔이 들어가셔야 되는데 이렇게 잘못하시는 분들 중에 이렇게 하고 스타트 하시면 안경에 물이 훅 들어가거나 저항을 많이 받고 들어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동작들은 좋은데 스타트하고 나서 손끝이 바로 위쪽을 향하는 듯하게 보이는데 위쪽보다는 몸이 똑바로 수평으로 갈 수 있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돌펜킥을 조금 더 많이 차고 나가시고, 그렇죠? 가슴을 피면서 올라오는 걸로 손끝이 좀 움직이죠? 벌어지고 발차기 시작, 팔 돌리기. 팔을 아까 풍차 돌리기 얘기하신 것처럼 단거리 스프린트다 보니까 글라이딩 동작을 이제 거의 없이 가시고 팔을 빠르게 돌리시거든요. 그쵸? 이렇게 하다 보니 자, 이게 첫 스트로크이죠? 올라와서 첫 스트로크 시작, 물을 당겨와서 밀고 두 번째 스트로크. 첫 스트로크, 두 번째 스트로크는 물속에 잠영 하다가 올라와서 시작하는 스트로크이기 때문에 손에 지금 기포들이 많이 달라붙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기포 없이 물을 잡아당기시죠. 그리고 지금 오른손 당기고 계시는데 오른손 보면 팔꿈치가 빠지죠. 팔꿈치가 빠지는 거를 왜 자꾸 빠지지 말고 팔꿈치를 세워서 잡으세요? 물할 때 뭐 하이엘보 캐치 하세요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만큼 물을 효율적으로 많이 잡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계속 강조하는 거거든요. 내가 물을 많이 잡아서 뒤로 많이 밀어줄 수 있다면 그만큼 스트로크 한 번당 내가 갈 수 있는 거리, 그 거리가 늘어나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른 수영을 할 수 있고 효율적인 수영을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팔을 돌리더라도 제대로 된 물잡기와 힘있는 물 밀기, 마지막까지 밀어주는 동작을 해주신다면, 물을 놓치지 않고 해주신다면 팔을 지금처럼 빨리 돌리지 않더라도 비슷한 기록, 같은 기록을 낼 수가 있는 거죠. 거기다가 정확한 물잡기를 하면서 지금처럼 스트로크가 빠르시다면 뭐 기록이 더 많이 향상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 팔꿈치가 이렇게 내려가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이 팔꿈치가 뒤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앞쪽으로 세워져 있는 동작이 나와야 돼요. 앞쪽으로 이렇게 팔꿈치가 세워져 있게, 그러면 훨씬 더 물을 효율적으로 잡으실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들어갔어요. 입수되는 팔 한번 볼까요? 손끝 들어가고 팔 따라 들어가고, 자, 물을 잡아요. 넣고 눌러서 잡기 시작하시죠. 기포가 상당히 많죠. 이렇게 단거리 수영하면은 어쩔 수 없이 기포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선수들도 팔이 그만큼 빨리 돌아가기 때문에 글라이딩 하면서 물을 쭉 밀어줄 때 기포가 다 떨어지고 물속에서 내 물잡기를 시작하면 기포가 확실히 덜 잡히는데, 위에서부터 찍어 눌러서 바로 물잡기를 시작하면 어쩔 수 없이 손에 기포가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특히 접영 선수들 보면은 기포가 따라가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건 좀 많이 따라가는 것 같아요. 이 기포 하는 만큼 못 잡고. 그리고 지금 보면 팔이 내려가고 나서 물을 뒤로, 손바닥이 뒤로 향하는 시점이 이제 조금 팔이 이렇게 손목이 지금 꺾여 있는 듯한 모습이 보이시죠? 이렇게 손가락
이렇게 되면서 손목이 꺾여 있는데, 손목을 꺾는다기보다는 팔꿈치를 꺾거나 또는 그냥 팔 전체를 끌어당겨서 물을 민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거든요. 팔꿈치를 세우면 훨씬 더좀 적은 힘으로 많은 물을 밀수 있는 거고, 팔꿈치를 세우지 않고 피면 조금 힘들긴 하지만 많은 물을 끌어당겨 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손목이 꺾이는 건좀 덜하겠죠. 그래서 손목을 꺾는 것보다는 팔꿈치 세워서 물을 잡아올 수 있게 하시면, 아이고,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물을 끝까지 밀죠. 자, 여기서부터 손이 너무 많이 밑으로 내려가 있으니까, 그 다음 물 밀기 할때 다리 옆으로 빠지는 동안, 뒤로 미는 힘도 물론 생기겠지만, 위로 퍼올리는 힘도 생길 것 같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무 깊게 가져가지 마시고, 조금만 더 얕게 물을 잡으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하시는 것보다. 그쵸? 위로 퍼올리게 되죠? 여기 손도, 지금 오른손 한번 볼게요. 자, 손목이 좀 꺾여 들어갔죠. 벌써부터 물 잡을 준비를 이렇게 들어가서 물 끌어당길 준비를 벌써 하시기 때문에 손목이 약간 꺾여 있는 것 같고, 자, 여기까지 수면에서부터 여기까지 팔이 이렇게 되면서 손목이 약간 꺾여 있죠.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이제 물을 뒤로 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내려와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에 물을 이만큼을 지금 허공에서 놓치고 가시는 거예요. 앞에서부터 내가 긁어올 수, 끌어당겨올 수 있는 물을 너무 이제 깊게 누르고 팔을 돌리다 보니까 뒤로 밀수 있는 물이 아무래도 그만큼 적어지겠죠. 그쵸? 손목이 꺾여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물이 팔꿈치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쵸? 반대로 팔꿈치가 세워져 있고 손목 꺾임이 없다면, 여기가 손이면, 이렇게 손이 이렇게 있다면, 여기로 물을 내가 다밀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은 손목이 꺾이면서 손이 이렇게 밀수 있는 물들을 여기서 놓치고 가는 부분이 생기고, 그다음에 팔꿈치가 이렇게 꺾이면서 물을, 공을 이렇게 잡고 가야 되는데, 요 물의 공을 지금 깨버렸죠. 이해되시려나? 깨버리면서 물을 그냥 쓰다듬는 동작이 나오게 되는 거죠. 여기서 팔꿈치를 조금만 더 세워주시는 걸 유지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손목이 안으로 꺾이는 거를 조금 더 그냥 손목 꺾임 없이 팔을 피고 한다고 생각하시고 하시면 훨씬 더 효율적인 물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도 지금 손목 많이 꺾이죠, 여러분? 보실 때. 팔꿈치. 그리고 위로 그냥 손목이 이렇게 팔이 돼 있어요. 팔도. 손이에요, 손 여러분. 이렇게 손. 손바닥이 뒤를 향하면서 모양이 있죠. 시선 같은 경우에도 아까 시선 얘기해 주신 분 있는데 앞쪽을 보다 보니 아무래도 물의 저항을 얼굴 쪽이 좀 많이 받는 것 같은 모습이 보여요. 근데 단거리 할땐 여러분, 단거리 장거리 시선을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단거리 할 때는 약간 좀, 머리가 뜨는? 약간 뱃머리가 뜨듯이 머리가 약간 떠 있어서 하는 수영을 하는 편이고, 장거리 할땐 조금 숙여주면 하체가 쉽게 뜨기 때문에 훨씬 더좀 편한 수영이 가능했거든요. 뭐 시선은 제가 약간 들려있는 듯한 느낌이 나지만, 베이커 1번가님이 어떤 스타일의 수영을 하시냐? 발차기 같은 경우에도 전체 다리 들고 허벅지부터 내리면서 차고, 내리고 차고, 좀더 들렸다가 차고. 킥은 좋으신 편 같은데, 저 정도면. 남자분이 저렇게 파워 있게 차면서 지금 발목이 여러분 보시면 눌러찰 때 끝까지 발을 잘 눌러 차주시고 계시거든요. 이 정도면 발목이 이렇게 털리는 듯한 느낌이 나면서. 이 정도만 차셔도 훌륭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베이커 1번가님 빠른 수영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저 물을 누르는 동작 있잖아요. 아까 이제 폭이 많이 이때 떨어진 다음에 물을 잡는다고 했잖아요. 그거는 양팔을 지금 풍차 돌리기처럼 빨리 돌리시기 때문에 그래요. 위팔 올라올 때 벌써 얘가 물을 누르고 있죠. 단거리 수영이기 때문에. 천천히 하는 수영에서는 어떻게 하신지 잘 모르겠지만, 요거 너무 빨리 하려고 하지 마시고, 베이커 1번가님 물 잡기부터 정확하게 하는 연습을 좀 하신 후에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빨리 하는 수영도 좋기는 한데,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정확한 물잡기를 조금 더 연습하신 후에 빠른 수영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 지금 너무 이제 급한 마음에 팔만 빨리 돌리니까 이게 물을 정확하게 뒤로 미는 것이 아니라 그냥 누르는 동작, 그냥 팔만 진짜 이렇게 돌아가는 동작만 하게 되거든요. 좀더 효율적인 수영을 위해서는 물잡기 하는 거, 그리고 물속 동작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힘 있게 잡을 수 있는 연습을 먼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유형에서는.